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6월 28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예, 서리태. 이 서리태를 포트에 파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서리태는 메주콩이나 진우니콩보다는 좀 늦게 심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일찍 심어 놓으면 잎과 줄기만 많이 자라고 키만 크게 되죠. 그래서 7월 초에, 남부지방은 7월 초에 심으면 예, 적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포트에 모종을 키워서 한 7월 한 중순경에 그때 예, 모종 정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심으려고 하는 것은 32구짜리 포트에 3개를 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상토고요. 요거는 이제 씨앗인데, 지난해에 제가 심어서 수확한 예, 서리태. 아주 예, 굵고 튼실하죠. 예, 이게 지난해에 예, 제가 키운 겁니다. 이걸 이제 딱 보관해 놨다가 씨앗으로 쓰면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포트에 여기 바로 이 버섯 말라 있는 상토를 바로 넣으면 위에 물을 주면 물이 안 스며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삭이 안 올라옵니다. 왜? 속은 말라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물을 주면 물은 옆으로 다 흘러내려가 버리고 스며들질 못해요. 그래서 이 상토를 흡습을 시킨 다음에 채워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보시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면 마른 상토를 여기에 넣었으면 요 밑에 보면 구멍이 뚫어져 있잖아요. 이쪽으로 물이 들어오고 여 위에서 내려가고 이렇게 물에 푹 담가놔야 돼. 한참을 담가 놓으면 밑에서 빨아 올리고 또 위에서 물 뿌려주고 하면은 습습이 되는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상토를 물을 부어서, 예, 흡습을 이렇게 시켜 놓으세요. 이러면 그다음부터는 물을 주면 쭉쭉 빨려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버섯 말라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칼국수 민다고 마른 밀가루 그릇에 담아놓고 물을 부으면 안 스며들고 물은 따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어떻습니까? 물을 조금 부어갖고 막 치대야 되죠. 그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가루들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채우냐면 절반씩만 채웁니다. 콩은 좀 깊이 심어도 잘 나와요. 근데 너무 꽉 채워놓으면 뿌리가 위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꽉꽉 눌려서 절반만 그렇게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건 이제 만취업. 예. 절반 정도만 딱 차도록. 예, 요 정도 되게. 그런 건 좀 많습니다. 꽉꽉 눌려서 한 절반 정도 딱 되면 돼요. 예. 이제 포트 심으면 좋은 게, 이 포트에 이제 여기에다 모종을 딱 내면서 저기 저 지금 저 서리태하고 메주콩 부족해서 이제 또 다시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활대 꽂고 이 속에 넣어 놓으면 비둘기들이 와서 안 끊어먹죠. 근데 이제 노지에 심어 놓으면 흰색 부지포나 이런 걸 덮어서 보호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콩대가리 올라오면 비둘기들이 와서 다 끊어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떡잎을 싹 다 끊어 먹어버리면 콩이 못 자라요. 그래서 넓은 범위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포트 이렇게 하면은 좁은 범위에 보호하기가 쉽죠. 자, 이렇게 풀빵 구울 때 절반만 채우고 다시 또 파당금 탁 넣고 또 위에 절반 채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다가 절반만 딱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예, 서리태 콩을 이제 딱 넣을 거예요. 몇 개씩 넣느냐 하면은 2개씩 넣습니다. 예, 2개씩 이렇게 2개씩 딱 넣으세요.
한 1cm 정도 이렇게 벌어지게.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죠. 좋은 걸로. 자, 이렇게 콩을 구멍 하나에 이제 두 개씩 이렇게 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위에 묻어 줄 때, 여기 물에 젖은 것도 있지만, 이 마른 거, 예. 절반은 이제 젖은 걸로 했으니까, 이제 마른 걸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딱 채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절반의 그 밑에 쪽에는 젖어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흡습을 해서 물을 쭉 빨아 올립니다. 마른 게. 그러면 요래 놓고 위에서 또 물을 주면 이제 충분히 같이 이제 딱 흡습이 돼요. 근데 이제 마른 것만 갖고 처음부터 꽉 채워 놓으면 물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른 걸 채우면은 채우기가 쉽거든요. 됐죠. 그러면 이제 팽팽하게 딱 됐죠. 이제 요 나머지 두 개도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심습니다. 자, 요렇게 32구짜리 세 판을 이제 다 심고 덮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 비둘기들이 와서 요 또 콩대가리 올라오면 따먹으니까 요 안에 딱 넣어가지고 보호를 해야 돼요. 또 물을 부드럽게 충분히 채워놓을게요. 일기 예보에 의하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빗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필요하면 요 위에 또 비닐로 잘 커버를 해서 그렇게 보호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도 한랭사 딱 당겨서 이렇게 놓으면 비둘기들이 못 끊어먹겠죠. 자, 이제까지 텃밭농부가 서리태 포트에 파종하는 데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